네, 존경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예,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복지국장 유재홍입니다. 시흥시의 아동 인구는 2024년 3월 말 기준 8만 5,011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18번째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 지방 소멸 가속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다행히 시흥시는 인구 유입 요인이 많아 아동을 포함한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흥시는 아동 중심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아동 권리를 실현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아이가 행복하면 어린이 행복하고 도시가 행복해진다는 생각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동 권리, 보호, 돌봄 등을 위한 빈틈없는 아동 정책을 추진하며 아동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시흥시는 2019년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로 최초 지정된 이후 지난해 12월 아동 친화도시 상위 단계로 인증을 획득하며 지방정부 주도에 다양한 아동 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 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회장 도시로서 101개 지방정부와 함께 아동 친화도시 협력 기반도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장 뜻깊은 성과는 전국 최초로 시흥시의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시흥시 거주 모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출생 신고가 어려운 15명의 아이에게 시흥시장 명의의 시흥 아동 확인증을 발급했고, 국가 예방 접종 등 필수 복지 혜택을 연계했습니다. 향후 각종 의료 혜택과 보육 지원, 의무 교육 등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최초로 아동 보호팀을 신설하며 아동 학대 예방과 아동 보호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정형 아동복지시설 2개소를 신규 개소하는 등 시설 중심 아동보호체계를 가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아동발굴 체계를 내실화하고 비신고 의무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며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적아동센터는 비영리 법인화 추진으로 공정성을 강화하고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 돌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시흥시는 아동의 놀이와 여가를 위해 곤역별 아동복합 문화 거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부권 따오기 아동 문화관과 북부권 시흥아이의 꿈터는 조성을 완료했으며 남부권 어린이과학관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3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오기 아동문화관은 아동의 문화 감수성을 제고를 위해 아동문학, 문화 관련 전시,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돌봄센터, 실내 놀이터 등을 갖춘 시흥아이의 꿈터는 아동부터 성인까지 이용 가능한 다양한 교육, 체육,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무권의 문을 열 어린이 과학관은 영유아 과학 체험 공간으로 조성되는 등 곤역별 특색 있는 아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초등 돌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합니다. 시흥시는 아이놀이 돌봄센터 23개소와 학교 돌봄터 3개소, 지역아동센터 33개소,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2개소까지 총 61개의 초등 돌봄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일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이놀이 돌봄센터 3개소를 신규 개소해 6세부터 12세까지 아동 누구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 친화 돌봄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과밀 지역 내 돌봄 공백 해소를 목표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학교가 협력 설치한 건바이초 거점형 돌봄센터는 시흥형 돌봄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향후 민관학 연계 거점형 돌봄센터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각지대 없는 아동 친화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시흥시는 관내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2021년부터 특수학교 설립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해 거모 공공주택 지구 내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는 등 시흥시 최초 특수학교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수학교 설립 TF팀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개교 전까지 방학교실과 교내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며 장애 학생 교육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특수학교가 개교하면 장애 학생 교육 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시흥시에 거주 외국인 수는 전체 인구의 12.3%로 외국인 주민 자녀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지원도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언어적 차이 등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 배경 청소년을 위해 지난해 외국인 주민 자녀 스쿨 플랫폼을 구축했고 다 같이 유스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교육 진입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진입 전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국제 청소년 학습 교실과 공교육 진입 단계에서 학력 취득을 지원하는 디딤돌 학교, 공교육 진입 후 학업 중단 예방 등 학교 생활 적응을 돕는 드림스쿨까지 외국인 자녀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견고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동정책은 시민 행복과 도시 발전을 위한 모든 정책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아동 정책 추진으로 다양한 아동 권리를 실현하고 시흥시가 대한민국 대표 아동 친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